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조미료 사용법 이야기입니다. 제 몸에는 3대 감칠맛 성분 중에 글루탐산이 1.5k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충분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동식물과 미생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글루탐산을 몸에서 만들고 있다 합니다. 인간은 대략 자기 몸무게의 2% 정도의 글루탐산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씩 계산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된장과 간장, 치즈 등의 발효식품에도 글루탐산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루탐산은 모두 같은 것으로 우리 몸에서 똑같이 활용됩니다. 이노신산은 주로 동물성 식재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닭고기와 돼지고기, 소고기, 가스오부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 재료들인데요. 그에 반해 구안일산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안일산의 대표는 표고버섯으로 가장 많은 양을 갖고 있고 나머지 식재료들은 건조된 토마토와 포르치니 버섯, 김뿐입니다. 앞서도 소개한 바 있지만 어떤 요리에서건 구안일산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칠맛 성분 중 한 가지만 넣어도 맛을 낼 수 있지만 손님이 맛에 감동하는 모습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두 가지는 항상 들어가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글루탐산은 여기저기 빠지는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제품도 구입해 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장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한 가지 감칠맛만 사용하면 맛없는 조미료 사용법이 되며 부작용으로 어느 식당에 가나 비슷비슷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꽉 찬 맛도 아니고 깊은 맛도 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돼지국밥집이나 설렁탕집에서는 구안일산과 이노신산 등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보셨다면 글루탐산은 줄이고 다른 두 가지 감칠맛을 높여보세요. 과하면 독이 되니 항상 최소의 양으로 실험하고 점점 강도를 높이는 것이죠. 앞선 글에 모든 감칠맛 추출과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면 모든 글이 보일 건데요. 제목도 찾기 쉽게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절기 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